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나온 재생에너지 규제의 대못을 뽑는 개선 법안으로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중요도에 비해 주목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굵직한 사안이 많거니와 법안이 담고 있는 용어 자체가 낯선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규제는 태양광 자체를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도로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놓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주로 시군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운영 중인데 2022년 11월 기준 전체 229곳의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곳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최소 100m, 어떤 곳은 200m에서 300m, 또 어떤 곳은 500m, 심하면 1km까지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라고 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도로가 다 포함되며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최소 집 한 채부터 열 채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반대 인원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부에선 힘들어서 더는 못 해먹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법안으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은 물론이고 옆 나라인 일본에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공식 자료를 발표하며 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진 데에는 태양광에 대한 숱한 가짜뉴스가 그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너무 심해 눈부심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패널의 빛 반사율은 강화유리보다 낮고 눈부심 정도는 창호유리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중금속 덩어리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주 성분은 실리콘 재질이며 납 성분은 극소량의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입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결과 태양광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의 보호 기준 대비 500대 1에서 1000대 1 수준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결국 우리 집 앞에 태양광은 절대 안 된다는 민원으로까지 이어졌고 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너도나도 이격거리 조례 만들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국회였습니다. 선출직인 지자체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고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이격거리 대못을 뽑아달라는 업계 안팎의 요구가 쏟아졌는데 지난 6월 20일 발의된 개정법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정말 꼭 필요한 예외사항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중앙정부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의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불합리한 규제의 대못을 뽑을 수 있을지 일단 경기도와 도민들이 함께 제안한 아리백 3법 중 하나의 이격거리 문제는 지금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